네, 이번 회차부터는 1편의 1장 무역계약 중에서 7절 인코텀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회차에 걸쳐서 이 인코텀스 규정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시간입니다. 대목차 1번에 인코텀스 2020의 개요 나와 있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목차 인코텀스 이렇게 돼 있고, 양거래 1번의 개념 이렇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정형거래 조건 해놓고 트레이드 텀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트레이드 텀스는 무역 조건 또는 거래 조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인데요. 보통 정형거래 조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무역을 하는데 어떤 조건들 또는 계약상의 조건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이 트레이드 텀스 정형거래 조건이라는 건 조금 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물품을 서로 국가 간에 서로 다른 국가 간에 매매하는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그 계약의 조건은 당사자들마다 달라질 수 있고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건마다 조금씩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합의해야 하는 내용들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물품이니까 물품을 사는데 물품을 어디에서 인도해 줄 건가? 운송 계약이 필요할 텐데 운송 계약은 누가 체결할 건가? 중간에 물품이 망가지면 누가 그 책임을 질 건가?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물품 매매 거래에는 합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자, 이런 사항들을 계속 계약을 하나 체결할 때마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써나가는 것이 반복적인 일이고 조금 불필요하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형거래 조건이라는 걸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어요. 일종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어, 짧은 문구를 사용해서 그 조건을 집어넣으면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뜻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관행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상관행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정형거래 조건이 대표적인 상관행에 해당합니다.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정형화해서 한 틀로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모든 계약을 체결할 때 이거 하나면 모든 계약의 내용이 다 포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은 이렇게 그냥 틀에 찍은 것처럼 정형화해서 상관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조건들을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하는 건 사실 지역마다 다 다르고요. 업계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이제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간단한 약어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정형거래 조건들을 표현을 하는데 이 약어의 해석이 동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저렴한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뭐 친구들끼리 고스톱 같은 거 요새 많이 안 하시겠죠. 근데 고스톱 같은 걸 친다 하더라도 고스톱이라고 하는 거 룰은 대충 비슷해요. 근데 세부적인 규칙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이런 정형거래 조건이라 하더라도 해석의 세부적인 부분은 지역마다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라고 하는 데서 자, 이 정형거래 조건이라는 걸 상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해석이 각각이더라. 그래서 이걸 좀 통일하는 규칙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제정한 것이 인코텀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레지스터드 마크 표시가 있죠. ICC에서 이 인코텀스를 만들어 놓고요. 그 인코텀스라는 것에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놓은 거고요. 한글로 인코텀스 이렇게 쓰면 여기에는 이제 한글로는 우리나라에는 상표 등록이 안돼 있어요. 여기는 알짜가 안 붙는데 그래서 여기 앞에 인코텀스에서 이렇게 레지스터드 마크가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인코텀스는 인터내셔널 챔버 오브 커머스 인터내셔널 커머셜 텀스의 약칭이다. 제 밑에다가 써놨는데 국제 상업적인 거래 조건이다라는 말에서 앞에 인 텀스 이렇게 따가지고요. 조어를 만든 겁니다. 이거 없는 단어인데 ICC에서 이런 거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조어를 만들어서 이름을 붙였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ICC에서 만들어낸 규칙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정형거래 조건 자체를 ICC에서 발명해낸 건 아니에요. 이거 전체를 다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ICC에서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이 상관행을 모아가지고요. 해석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정형거래 규칙이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있는데요. 지금은 이 인코텀스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인코텀스는 무역을 하는데 아주 기본,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울 때, 영어를 배운다 라고 하면 처음 ABCD 알파벳부터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무역을 한다 라고 하면요, 이 인코텀스 규칙들이 그 ABCD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그런 용어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무역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깊은 내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요,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한다면 인코텀스 조건들은 기본적으로 좀 익히고 가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내용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인코텀스 2020 규칙은 FCA, CIF와 같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 글자로 이루어진 약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품 매매 계약상 기업 간의 거래 관행을 반영하는 11개의 거래 조건을 설명한다. 인코텀스 2020에는요, 11가지의 세 글자로 되어 있는 정형 거래 규칙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양가로 2번 재정 배경 먼저 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무역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다양한 의무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이런 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계약할 때마다 각각의 의무들을 정해야 될 텐데요. 이거를 계약서에다가 나열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다. 자, 그 예시를 든다면요, 그 햄버거 가게에 햄버거를 사러 가면 그 세트 메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햄버거 먹으러 오면요, 햄버거만 먹지 않아요. 햄버거 하나 먹고 거기에 이제 프렌치 프라이 감자튀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 음료수 하나 해서 콜라 같은 거 해가지고 그렇게 보통 많이 먹죠. 그래서 보통 세트 메뉴 보면 햄버거 하나에다가 프렌치 프라이에다가 음료수 하나 이렇게 해서 세트 메뉴를 구성을 해놨어요. 이거 왜 이렇게 구성을 해놨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시키니까요. 주문할 때 저 햄버거 이거 주시고요, 프렌치 프라이 하나 주시고요, 콜라 하나 주시고요, 그렇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세트 메뉴 1번이요, 그러면 그냥 이거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인코텀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약어로 표현해갖고 줄여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각각의 그 각 국에서 각 지역마다 각 업계마다 상인들이 이미 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각 국가마다 상관습이 다르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 해석이 달라서 똑같은 약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네마다 룰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역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국제무역이니까요. 그래서 ICC에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형거래 조건을 표준화, 통일화하기 위해서 인코텀스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요, 인코텀스 2020의 재정, 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초에는 1936년, 엄청 오래됐죠. 옛날에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재정을 했고요. 지금은 인코텀스 2020이라는 버전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8번 개정이 됐어요. 제가 밑에다가 숫자 써놨는데요, 이게 최초에 재정이 됐고 그 다음에 개정된 연도수로 이렇게 쭉 써놓은 겁니다. 이거 안 외우셔도 됩니다. 전혀 안 외우셔도 되고요. 지금 가장 최신 버전 전이 인코텀스 2020입니다. 자, 참고로요, ICC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여러 가지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내는데요, 국제무역과 관련된 규칙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인코텀스라는 게 있고요. 나중에 우리 결제 쪽 가면요, 신용장 통일 규칙이라고 하는 UCP, 그 다음에 추심 통일 규칙이라고 하는 URC, 뭐 이런 규칙들을 쭉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개정을 할 때마다 이게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다가 버전 번호를 붙입니다. 지금 UCP 같은 경우에는 UCP 600 이렇게 버전이 붙어 있고요. URC 같은 경우에는 URC 522 이렇게 버전이 붙어 있습니다. 주로 세 글자로 된 버전을, 이제 숫자로 된 세 글자로 된 버전을 많이 붙이고요. 가끔 뭐 ISP라는 게 있는데 International Standard Practice라고, Standby Practice라고 해서 보증신용장 통일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ISP 98 이렇게 붙어 있어요. 두 글자로 된 경우도 있고 세 글자로 된 경우도 이렇게 보통 많이 붙입니다. 근데 이런 규칙들은요, UCP라든가 URC라든가 ISP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전문가들 보라고 만든 거예요. 추심 통일 규칙, 뭐 신용장 통일 규칙, 뭐 이런 것들은 추심 업무, 신용장 업무를 하는 은행원들이 보도록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좀 내용이 딱딱하고요. 법 규정 같은 규정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인코텀스라는 거, 정형거래 조건이라는 건 무역을 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다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인들이 널리 보도록 굉장히 쉽게 풀어서 이렇게 규정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뒤에다가 버전을 붙일 때도요, 이렇게 암호 같은 버전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해당 버전이 발표된 연도수를 뒤에다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연도수를 뒤에다 붙이는 ICC에서 만들어진 규칙 중에서는 연도수를 붙이는 유일한 규정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인코텀스는 뭐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보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무역과 관련된 사람들 모두 다 보라고 만들어진 규칙이다. 그래서 좀 쉽게 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인코텀스 2020이 시행되고 있고요. 이게 최신 버전입니다. 그 이전 버전은 인코텀스 2010이었어요. 그 전에 2000, 1990 이렇게 넘어가는데 최근 것들만 보면 대략 한 10년에 한 번 정도씩 개정이 됐습니다. 자, 인코텀스 2020은 2020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기출 문제를 보시면 그 2019년까지는 인코텀스 2010이 적용되었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인코텀스 2010 기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기출문제를 보실 때 지금 버전하고 달라서 내용이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런데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되는 게 여태까지 이렇게 개정되어 또 왔던 것들 중에서 2010에서 2020으로 개정된 그 개정의 폭이 가장 적었습니다. 사실 개정된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이걸 개정했어야 하나?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되게 되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 2020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되 2020 내용에서 2010과 2020의 차이점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부분만 잘 익혀두시면 이전 기출 문제들, 인코텀스 2010으로 기준으로 출제되었던 문제들도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숫자들은 안 외우셔도 되는데요. 지금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스 2020이다. 그리고 여태까지 8번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정도까지만 해두셔도 충분합니다. 8번 몇 번 개정됐는지 이것도 사실은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2020이고 그 전 버전이 2010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괜찮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목차 보면요. 인코텀스 2020의 적용 범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양가로 1번 보시면요. 인코텀스는 유형의 텐저블, 이건 형태를 갖췄다라는 뜻입니다. 물품 인도 계약에 하나여 적용된다. 이거는 인코텀스 내용을 보시면 자연히 이해가 됩니다. 인코텀스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게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행위예요. 인도하는 행위에 덧붙여가지고 위험은 언제 이전이 되고 비용은 어떻게 이전되고 당사자들은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술합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개념이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이에요. 형태가 있어야 인도가 가능하겠죠. 형태가 없는 물건은 인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코텀스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뭐 서비스 기술 전자배치를 통한 무채물 형태가 없다라고 하면 인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인코텀스는 매매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의무 중에서 주로 자, 기본적으로 인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는 걸 기준으로. 그럼 인도가 되면 위험은 언제 이전이 되는지, 비용은 누가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주가 되는 게 이 정도의 내용이에요. 물품 인도 관련된 위험 이전과 비용 부담 이런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요. 수출 수입 통관 의무, 국제 물품 매매 거래니까 수출 통관 누가 해야 되는지, 수입 통관 누가 해야 하는지 이런 의무들 또 규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해야 되는지, 보험계약은 누가 체결해야 되는지 이런 의무들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긴 한데 이 정도가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요. 인코텀스 2020은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이건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당사자들이 쓰고 싶으면 쓰는 거예요. 적용하겠다라고 합의한 경우에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냐면요. 계약에다가 이런 식으로 씁니다. 뭐 FOB 부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쓰는 건지 이제 조금 이따가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뒤에다가 인코텀스 2020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킵니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두면 당사자들이 아, 인코텀스 2020 버전의 FOB 규칙을 사용하는 거구나, 인도지는 부산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에다가 우리가 인코텀스를 적용하겠다 명시한 경우에만 적용이 돼요. CISG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이걸 적용하겠다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CISG의 적용 범위 요건에 해당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인코텀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가 없어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서 그걸 기재한 경우에만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시면요. 현재 인코텀스 2020이 최신 버전이라 그랬어요. 근데 인코텀스 2010 또는 뭐 2000도 관계없고요. 또는 뭐 1990 이런 것도 관계없어요. 예전 버전이 우리한테 더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예전 버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적용하기로 하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준거 문구로 이걸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를 해주도록 이렇게 그 인코텀스에서 권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목차 보시면 인코텀스 2020의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코텀스가 하나의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제 영문으로 써있고 우리 한글 버전은 영문 한글 이렇게 병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 수가 조금 많습니다. 그 책을 보면 목차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소개문이라고 해서 인코텀스 2020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같은 게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옆에 있는 거 한번 좀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인코텀스 규칙이 11가지 규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소개문 다음에 인코텀스 11가지 규칙들을 쭉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코텀스 규칙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운송 방법에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규칙들을 먼저 설명해요. 여기에 엑스웍스부터 시작해서 7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 내수로 전용 규칙, 바다를 통해, 배를 통해서 운송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규칙들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두 가지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고 11가지 규정들을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규정마다 맨 처음에 엑스웍스라는 게 나오고 맨 끝에 이제 DDP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순서대로 가면은 이제 CIF가 가장 마지막에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각각의 11가지 규칙마다 하나의 규칙마다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이라고 하는 게 하나 붙어 있어요. 이 설명문이라고 하는 건 해당 규칙 하나를 이제 언제 사용하는지 뭐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소개문은 인코텀스 전체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설명문이라고 하는 건 각 각각의 11가지 규칙 그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설명문이 11번이 이렇게 쭉 반복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설명문 다음에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하는 의무 규정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이렇게 두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매도인의 의무는 A로 시작해요. 그래서 A1부터 시작해서요. A10까지 10개의 규정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응하는 매수인의 의무는 B1부터 시작해서 B10까지 또 10가지의 규정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규정이 20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요런 세트로 11번이 계속 반복돼요. XWORKS 다음에 FCA라는 게 나오는데 FCA도 설명문 들어있고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해서 A1부터 B10까지 20개씩 이렇게 쭉 계속해서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자,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순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뒷부분에서 이걸 먼저 공부할 겁니다. 지금 먼저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 규칙들을 먼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이 소개문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소개문을 왜 나중에 살펴보냐면 지금 이거부터 읽으면 이 개별적인 내용을 모르면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개문을 살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해를 하시도록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 이 구조를 외우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요. 법률적인 법적인 어떤 구속력을 가진 이거는 뭐 임의 규정이니까 뭐 법률은 아니에요. 그런데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건 이게 당사자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법 규정 같이 생겼습니다. A1부터 B10까지의 이 20개의 규정만이 당사자들에게 그 어떤 효력이 있는
그런 규정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각 규칙마다 붙어있는 설명문 그리고 맨 앞에 붙어있는 소개문 이것들은 그냥 참고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 박스 안에 내용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공부하는 건요, 이쪽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시험에 이 부분보다는요, 설명문하고 소개문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대부분의 내용은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내용 구조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자, 4번 목차 보시면 이제 인코텀스와 CISG의 비교되어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인코텀스와 CISG는 각각 오늘날의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국제 규칙 그리고 국제 협약입니다. 인코텀스는 협약은 아니에요. 그냥 ICC라고 하는 이거는 공기관도 아니에요. 그냥 상인들이 모여서 만든 기관입니다. 그냥 사적인 기관이에요. 여기서 만든 규칙이고요. CISG는 UN에서 만든 국제 협약이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서로 상충되지는 않고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라고 얘기해요. 주로 이 CISG하고요. 인코텀스를 한꺼번에 사용을 합니다. 자, 그 이유를 여기서 박스 안에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코텀스와 CISG의 재정 주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코텀스는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에서 만든 거고요. 공부했듯이 CISG는 UN에서 제정을 한 협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 방법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인코텀스는 당사자들이 인코텀스를 적용하겠다라고 계약에다 그 문구를 명시한 때에만 적용이 된다 그랬고요. CISG는 우리 공부한 대로 어떤 적용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 적용이 된다.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서 배제를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제를 하지 않는 한 어떤 요건에 해당되면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규정된 내용을 보면 CISG가 우리가 익숙하니까 먼저 살펴볼게요. 계약의 성립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CISG에서 우리가 공부한 게 청약과 승낙과 관련된 세부 규정들을 다 CISG 규정으로 살펴봤었죠. 계약이 성립되는 과정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규정들을 CISG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의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구제에 관한 규정 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까지 매도인의 권리와 매수인의 권리,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구제책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구제책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를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구체적인 규정들은 아니었어요. 조금 아주 세부적인 규정으로 매도인은 처음부터 이제 뭐 계약을 체결하면 뭘 해야 되고 이런 세부적인 규정은 없었고 좀 포괄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었습니다. CISG가 계약의 성립 부분과 그리고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구제체계 이 부분에 주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계약을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이 부분이 약간 부족합니다. 근데 인코텀스에서는요, 물품을 인도하고 나면 위험이 어떻게 이전되고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뭐 운송계약, 보험계약 같은 건 어떻게 누가 체결해야 되는지 이런 의무들에 대해서 11가지 정형거래 조건별로 굉장히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CISG가 약간 부족한 이 부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인코텀스의 규정들이 채워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인코텀스에서는요,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규정은 전혀 없어요. 한 글자도 없고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어떤 구제책을 행사할 수 있는가,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의무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ISG에는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단순히 언급한다. 그래서 이걸 선언적 규정이다라고 한다고 했어요. 소유권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코텀스에서도 소유권 이전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CISG에서 다루고 있는 당사자 구제에 대한 규정 그리고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규정들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CISG 이제 인코텀스와 CISG 활용 보면요, CISG는 인코텀스에서는 의무 위반 관련된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구제책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CISG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사용한다. 그리고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인코텀스에서는 당사자의 물품 인도 비용 부담 등등등 구체적인 이행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좀 도식화를 해보면요,
계약의 성립 과정.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을 이행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이걸 그냥 종료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무역거래 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본다고 하면 CISG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요. 종료 부분, 당사자의 구제책 이런 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행 부분은 조금 부족해요. 이 부분을 인코텀스가 이렇게 딱 채워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약의 성립부터 이행 종료까지의 규정이 CISG와 인코텀스를 함께 사용했을 때 이게 잘 빈틈없이 잘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요. 인코텀스 거의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고요. 인코텀스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준거법으로 CISG를 이렇게 한꺼번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대목차 2번 인코텀스 2020의 개관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인코텀스 규칙 11가지 규정 하나하나 세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규정들을 하나씩 익혀가는 그런 순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목차 해가지고요. 2조건, X웍스와 그리고 F조건의 세 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프린트를 따로 업로드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프린트를 하셔가지고요. 옆에다 놓고 지금 교재에도 이렇게 그림이 하나 나와 있긴 한데요. 이 그림은 약간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 프린트도 처음에 보시면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 11가지 규정을 그 프린트 하나로 일단 처음에 한번 쭉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 그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히면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규정들을 거기다 쌓아가시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프린트를 당분간은 좀 옆에 계속 가지고 계시면 11가지 규칙을 한꺼번에 암기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세 글자로 약어로 되어 있고 약간 처음에는 암호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나눠드린 프린트가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무언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11가지 규칙들을 체계적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렇게 해보시고요. 나중에도 거기다 세부적인 내용을 계속 프린트에다가 더해 가시면서 그 하나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도 가능은 할 거라 생각 합니다. 자, 1번 목차에 2조건과 F조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나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양가로 1번 보시면 공장 인도 X웍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X가 라틴어인데 영어로 치자면 from 무엇으로부터라는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works는 작업장이라는 뜻인데요. 자, 인코텀스 규칙들을 읽으실 때는 다 매도인 기준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새 그런 말 표현 많이 쓰시죠? 그 전지적 무슨 무슨 시점 이런 표현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인코텀스 규칙을 읽을 때는요. 무언가 별도로 이렇게 지정해 준 것이 없다라고 하면 전지적 매도인 시점으로 생각하고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인 입장에서 매도인의 works 작업장으로부터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코텀스 규칙들은요 이렇게 세 가지 세 글자로 된 약어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계약에다가 어떻게 쓰냐면 뒤에다가 장소를 뒤에다 기재합니다. 11가지 규칙 모두 다 뒤에다 무언가 장소를 써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조건 하나만 쓰면 뒤에 장소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X웍스 하고 그다음에 Seller's Factory 매도인의 공장 뭐 이렇게 쓴다든가 아니면 그 매도인 공장의 주소를 쓴다든가 아니면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X웍스 하고 Vendor's Factory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Vendor 하면 하청업자, 공급자, 서플라이어를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품 매매 계약에서 이제 매도인 셀러가 Vendor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뒤에다가 장소를 써주고요. 그 장소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좀 간략하게 해서 이렇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수출국이 왼쪽에 있고요. 수입국이 오른쪽에 있고 이게 이제 바다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매도인의 공장이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매도인 공장의 장소를 엑스웍스 뒤에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뭘 이제 약속하게 되냐면 세부적인 내용 안 하고 얘기 안 해도요. 여기에다가 매매 계약에서 약속한 물품을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라든가 이런 장소에다가 이렇게 딱 놔두면
매수인이 오는 겁니다. 매수인이 와가지고 그 장소에 와서 그 써있는 장소, 여기가 이제 인도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물품을 매수인이 알아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하긴 할 텐데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 두세요. 이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수출 통관, 수출국에서 물품 수출할 때 수출 통관의 의무, 요 절차가 필요하게 되고요. 수입국에서 또 수입국 나름대로 수입 통관의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각각의 인코텀스 규칙들에서 누가 수출 통관을 하고 누가 수입 통관을 한다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엑스웍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수출국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이 이렇게 인도해주는 물품 받아가지고요. 자기가 원하는 장소까지 그냥 가져가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수출국에서 수출 통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매수인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고요. 수입국까지 물품을 가져간다 그러면 수입국에서의 수입 통관도 매수인이 다 하게 되는 이런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공장인도 엑스웍스는, 저는 엑스웍스라고 읽는데요. EXW라고 읽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읽으셔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말로 읽을 때는 뭐 EXW나 엑스웍스나 음절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엑스웍스라고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웍스는 매도인이 다음과 같이 한테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코텀스 규칙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기둥이 되는 어떤 의무는 매도인의 인도 의무입니다. 인도 의무를 매도인이 어디서 어떻게 한다라는 걸 먼저 정해놓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의 의무들이 그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매도인이 물품을 공장이나 창고와 같은 지정 장소, 이 지정 장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에서 합의한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계약상에다 이렇게 엑스웍스하고 셀러스 팩토리라고 쓴다든가 주소를 쓴다든가 이렇게 써놓으면 된다 그랬어요.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 이게 이제 영어 표현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어서 약간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표현이 place, 둔다라는 거죠. At the disposal of buyer. 매수인의 disposal, 처분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disposal이라고 하는 건, 처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매수인이 그 물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 물품을 가져가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의 원재료로 사용을 해가지고 뭐 원재료로 쓰고 싶다 그럼 마음대로 하는 거고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고 싶다 그러면 그냥 팔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냥 어디다 처박아 두고 싶다 그럼 그냥 놔둘 수도 있고요. 어디다 그냥 갖다 너 마음에 안 들어 갖다 버리고 싶다 그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처분에 둔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축적으로 그냥 매수인의 처분하에 둔다라고 해두었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이 물품 가져가서 매수인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뭐 다른 어떤 그 외부 제3자나 이런 사람들의 권리 의무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물품을 인도해 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누구 남의 물품 훔쳐다가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거고요. 누구 이제 빌려온 물품, 매수인이 마음대로 팔아먹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물품 이렇게 건네주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요. 그 지정 장소, 여기서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합의한 장소는 매도인의 영업구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업구내라는 표현을 premises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premises는 매도인의 영향력이 미치는 매도인이 익숙한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공장, 아니면 뭐 창고가 있다라고 하면 창고, 뭐 자기 집이라고 하면 거기도 premises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엑스웍스에서 인도 장소는 매도인의 영업구내, 매도인의 영업소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거기를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데요. 반드시 매도인의 영업소여야 한다, 매도인의 영업구내여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아무데나 해도 괜찮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인도하는 걸로 그렇게 장소를 합의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아니 그 꼭 매도인의 영업구내가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인도가 일어나기 위하여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되고, 수취용 차량이라는 건 그 매도인의 영업소에다가 물품을 이렇게 딱 놔뒀을 때 매수인이 자기가 직접 오든지 아니면 운송인을 보통 보내겠죠. 자기가 직접 가서 가져오는 건 아니고 그 물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운송인, 트럭 같은 걸 보낼 겁니다. 그런 차량을 수취용 차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적재하지 않아도 된다. 매도인 공장에다가 그냥 매수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물품 놔두기만 하면 매도인의 의무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차가 매도인의 공장에 딱 왔는데
이거를 실어줄 의무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살펴봤듯이 수출 통관이 필요하더라도 이걸 이제 물품을 매수인이 수령해가지고 어디 다른 나라로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수출국에 수출 통관 해야 될 텐데 그 수출 통관도 매수인이 자기가 직접 알아서 하는 겁니다. 매도인이 이걸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적재라는 표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통 로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차량이라든가 뭐 선박이어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운송수단상에다가 물품을 싣는 것, 이걸 로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적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선적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어떤 운송수단에다 물품을 실어놨는데 그걸 로딩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실려진 물품을 다시 땅에다가 내려놓는 작업, 이걸 언로딩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양육한다 또는 양하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discharge, discharge는 이렇게 놓아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배, 특히 배 같은 데 실려 있는 물품을 이렇게 땅으로 내려놓는 것, 선박으로부터 discharging 한다 그러면 양하한다, unloading 한다라는 의미하고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not loaded라는 표현하고 unloading이랑은 다른 표현입니다. not loaded라는 표현은 적재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고요. unloading은 실려 있는 걸 땅으로 내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역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하역이라는 표현은 이게 하자가 짐 하자예요. 짐을 다루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정확하게 한 단어로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cargo work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짐을 다루는 일이다. 그래서 하역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적재 작업과 양하 작업을 포함한 어떤 작업을 통틀어서 하역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가끔 이걸 이런 의미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못 사용하시는 건데 이게 아래 하자를 쓰는 내리는 일이구나, 짐을 언로딩 하는 일이구나라고 그런 의미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하역이라고 하는 건 로딩과 언로딩을 다 포함한 개념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계속 보겠습니다. X-Works는 매도인에게 최소의 1년의 의무를 지우는 인코텀스 규칙이다. 미니멈 어블리게이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봤듯이 매도인 입장에서는요, 물품을 인도하는데 수출통관 해줄 필요도 없고요. 어디 다른 장소로 물품을 가져가서 거기서 매수인을 만나가지고 물품을 인도해 줄 의무도 없어요. 매도인의 영업소, 당사자들이 당사자들이 합의한 장소에다가 그냥 물품을 놔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이 와서 물품을 직접 실어가지고 원하는 장소까지 가고 수출 통관 필요하면 자기가 알아서 수출 통관해서 쭉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코텀스 규칙, 11가지 규칙, 우리 뒤에서 쭉 배울 규칙들에 비교해보면 매도인이 하는 일이 거의 없는, 가장 매도인에게 편안한 규칙이다라고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X-Works를 미니멈 어블리게이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매수인이 할 일이 가장 많아요. 직접 매도인 영업소까지 찾아가야 되고 물품 싣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품을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시키는 모든 과정들을,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위험이라든가 비용 같은 것들도 매수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가장 의무가 많은 어떤 규칙이다. 그래서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maximum obligation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밑에 이제 주의사항들이 조금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내용이 조금 길게 써 있는데요. 이 인코텀스 규칙들의 설명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요, 너무 장황하게 길게 써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인코텀스 규칙은 어떤 무역 분야의 특수한 전문가들만 쓰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무역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둔 이런 규칙들이기 때문에 뭐 전문성이라든가 교육 수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하고 전혀 관계없이 누구나 다 이 내용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나름 배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풀어서 쉬운 언어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읽으면, 꼼꼼히 읽어보면요,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국제 규칙들이나 뭐 협약이랑 비교해 본다면 특히 그래요. 근데 이게 읽다 보면요, 오히려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간결하게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핵심만 딱딱딱 써주면 더 읽기가 편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그 내용을 줄이지 않고 인코텀스 내용들을 그대로, 그 텍스트들을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텍스트들을 그대로 이용해갖고 시험 문제에 이 표현들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어려운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몇 번 좀 이렇게 읽어가면서 눈으로 익숙하게 만들어 두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인코텀스가 ICC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막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췌를 해서 쓰는 게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요약되지 않고 이렇게 풀 텍스트가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매도인이 물품을 자신의 영업소에서 매수인이 처분하여 두면 인도가 끝난다 그랬어요. 매수인이 와서 직접 차량을 가지고든가 뭐 운송인을 섭외를 해가지고 보내던가 해서 물품을 수령해서 그걸 적재하는 순간부터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 매도인의 영업소, 뭐 공장이라든가 창고 안에 자기가 가져갈 물품이 있어요. 근데 차량을 이렇게 보내서 가지고 온다, 트럭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 물품이 무거운 물품이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적재하는 것부터 매수인이 해야 되는데, 지게차까지 같이 가져가는 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여기는 매도인의 영업소, 창고라든가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자기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뭐 지게차도 있을 수 있고 크레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좀 실어주면 안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 지게차 없는데 이거 무거운데 이거 어떻게 실냐, 좀 실어달라. 그러면 규칙상으로는 매도인이 실습니다. 우리 계약엔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실어드릴 수는 있는데 이거는 계약에서 우리가 약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품을 적재하는 건 매수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만에 하나 이걸 적재하다가 물품이 뭐 밑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깨졌다, 망가졌다라고 하면 그 위험 부담도 원칙적으로는 매수인이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이 추가 비용 받고 내가 실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만약에 우리가 실타가 잘못되면 그것도 인코텀스 규칙상에 따르면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약간 이게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계속 보면 그 매도인의 영업소라는 장소가요. 보통은 이제 뭐 창고라든가 공장 뭐 이런 데 안에 외부인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막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이거 내 물건이니까 가져가야지 뭐 적재하는데 뭐 이렇게 무산하게 왔다 갔다 하거나 다른 작업자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아니면 거기 무슨 장비 같은 것들도 많고 막 이런데 거기서 뭐 다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외부인이 자기 공장이나 뭐 창고 같은 데 들어와서 마음대로 막 이렇게 물건을 만지는 거 이런 걸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들어오는 게 제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코텀스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매수인이 가서 물품을 수령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바로 뒤에서 배울 텐데요. FCA 규칙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FCA에서는 매도인이 만약에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군에다라고 하면 매도인이 적재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FCA 보면서 다시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시면요. 이건 수출 통관과 관련된 문제예요. 앞에서 봤듯이 엑스웍스에서는 수출 통관이 필요하다. 그럼 그것도 매수인이 다 알아서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국에 있고요. 어디 미국에 가서 물품 사오려고 해요. 근데 미국까지 내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누군가 사람을 보낸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국가가 아니에요. 외국에 가서 외국의 관세법이라든가 이런 절차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고 수출 통관을 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수출 통관 또는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 통관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외국에 가서 그걸 한다라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건 내가 수출국에서 수출 통관까지 해야 된다, 이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엑스웍스 또 뭐 말고 FCA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뒤에 나와 계속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FCA에서 그 내용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내용에 보시면요. 엑스웍스는 사실 국내 거래에 적합하다 이런 표현 나옵니다. 자,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인코텀스 2020의 이전 버전이 인코텀스 2010이라 그랬어요. 근데 2010부터 이전까지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요. 2010 이전 인코텀스 2000까지는요. 인코텀스 규칙은 전형적으로 국제 물품 매매 거래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국내 거래할 때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관세 동맹 지역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EU 같은 곳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도 유럽은 안 가봤는데 앞으로 가보고 싶은데 EU는 지금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도 국가 간에 예를 들어 프랑스하고 뭐 독일을 왔다 갔다 한다. 사람도요. 어떤 뭐 통관 절차라든가 국경에서의 어떤 출입국 절차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쓱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경기도에서 뭐 충청도 넘어가듯이 뭐 아무런 제한 같은 게 없어요. 물건도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수출입 통관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있는
EU라든가 뭐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국제물품매매 거래를 할 때 이런 수출입 통관 같은 거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엑스웍스를 써도 괜찮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인들이 많았는데 미국 내 거래를 할 때도 미국도 땅덩어리가 크고 주마다 이렇게 법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자기들 국내 거래를 할 때도 인코텀스 조건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인코텀스 2010부터는 이거 원래 국제 거래에 사용하는 건데 국내 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가 계속 인코텀스 2020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인코텀스 규칙들은 국제물품매매 거래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한다고 하면 국내 거래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하면 맞다라고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인코텀스 ICC에서도요 국내 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사실 국내 거래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건 엑스웍스 딱 한 번 여기서밖에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엑스웍스 골라주셔야 됩니다. 인코텀스 규칙 11가지 규칙 중에서 국내 거래에 적합한 규칙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엑스웍스 이렇게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국내 거래에 적합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요. 수출 통관은 매수인이 직접 해야 되는데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FCA 규칙을 사용해라 이렇게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 이제 F 규칙들 시작합니다. 운송인 인도 조건 첫 번째로 볼 텐데요. FCA 이렇게 줄여서 쓰고요. 이 FCA는 Free Carrier 운송인이란 뜻이죠. Free Carrier의 약자예요. 이렇게 따가지고 FCA라는 조건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들 사이에 우리 계약에는 FCA가 적합하겠다라고 하면 매매 계약에서 인도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정형거래 조건을 FCA로 선택을 한 다음에요. 여기 뒤에다가도 역시 장소를 써주는 겁니다. 뭐 FCA 서울이 라고 써도 되고요. 뭐 부산이라고 써도 되고요. 등등 이런 장소들 당사자들이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장소를 뒤에다가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자, FCA 조건에서 이 처음에 free의 이 F자가 free의 약자라 그랬죠. F 조건이 세 개가 있는데요. 뒷부분에서 바로 공부하게 될 FAS와 FOB 다 동일하게 이 F자는 free를 이렇게 약어로 앞에다가 빼놓은 겁니다. 자, 인코텀스 규정을 읽으실 때는 매도 인 입장에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free라는 게 매도인 입장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무로부터 매매계약상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점이 물품을 캐리어 운송인에게 인도해 준 때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앞에 F자는 free의 약자. 자, 뒤에 나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로부터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 물품을 인도해야 할 의무 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표현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잠깐 설명드리면요. FCA에서는 어떻게 인도하냐면 운송 계약을 F 규칙부터 다 이렇습니다. F 규칙은 다 이렇습니다. 운송 계약은 매수인이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송인을 물품을 매도인이 인도해 주기로 한 장소, 매매 계약에서 약속한 이 장소로 매수인이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이 운송인을 만나가지고요, 이 운송인한테 물품을 건네주면 그때 free 인도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운송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장소는 수출국의 어디나 당사자들이 그냥 합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출국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끝부분에 있는 항구다라고 하면 뭐 부산항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인천공항이 될 수도 있고요. 인천항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장소나 그냥 쓰면 됩니다. 또는 내륙으로 쭉 들어와서 매도인의 영업소, 매도인의 공장이라든가 창고라든가 하는 장소를 지정해도 관계는 없겠죠. 그러니까 수출국의 어느 장소나 그냥 정해가지고 계약에서 합의를 한 다음에 그 장소로 매수인이 운송인을 보내면 그 운송인한테 물품을 건네주면 끝나는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엑스웍스하고 맨 끝에 나오는 DDP를 제외하고 전부 다 수출 통관, 수입 통관에 적용되는 게 원칙인데요. 예외 두 개만 빼고 아홉 가지 규칙에서는 다 이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하게 되고요.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하게 됩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거주자 통관에
원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의 통관을 알아서 이렇게 책임을 지는 조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한국에 있는 수출자예요. 그럼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출 통관을 하는 게 매수인보다 더 편할 겁니다. 수출국에 있는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하게 되고요. 수입국에서는 매수인이 자기 국가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에서의 수입 통관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수출입 통관의 원칙은 엑스웍스와 DDP 두 가지 예외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출 통관은 매도인,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웍스와 다른 점은 일단 운송계약에 대해서는 엑스웍스에서는 별 말이 없었어요. 그냥 정해진 장소에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에다 놔두면 그때로부터 매수인이 자기가 알아서 가져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F규칙부터는 운송계약을 누가 체결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운송계약은 F규칙에서는 매수인이 체결한다. 그리고 수출 통관을 매도인이 한다. 그래서 수출 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정해진 장소에서 매수인이 보낸 운송인한테 건네주면 끝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FCA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는요. 지정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 구내인 경우 방금 봤던 대로 수출국의 아무 장소나 그냥 정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일 수도 있는 거죠. 당사자들이 이렇게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엑스웍스하고 똑같아집니다. 인도 장소는 엑스웍스하고 똑같아져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엑스웍스에서는 매수인이 또는 매수인이 보낸 트럭에다가 물품을 적재할 필요는 없다 그랬는데요. FCA부터는 영업소에서 인도할 때 적재를 해줘야 됩니다. 적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수출 통관도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한 상태에서 물품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 수출 통관을요 인도시에 꼭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약간 그 세부적인 규정이긴 한데요. 물품이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배에 실리거나 또는 비행기에 실리기 전까지만 아무튼 수출국을 벗어나기 전까지만 수출 통관을 해주면 되긴 합니다만 일단 수출 통관을 한 상태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한다라는 정도로 기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 매도인의 영업 구내가 인도 장소였다라고 하면 운송수단의 적재까지 해줘야 매도인이 인도의 의무를 다 끝내게 된 거고요. 자, 두 번째 는요 매도인의 영업소가 아닌 그 이외 장소로 당사자들이 인도 장소를 합의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매도인의 영업소가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이 아니라 뭐 천안으로 한다든가 뭐 대전으로 한다든가 부산으로 한다든가 인천항으로 한다든가 아무 장소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도인의 영업소가 아닌 장소가 인도 장소다. 지정 장소가 그 밖의 장소다. 그 밖의 장소라는 건 매도인의 영업 장소가 아닌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된 때 인도된다.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되어서 자 매도인 공장에서 물품을 적재하는 건 매도인이 자기가 직접 해가지고요. 정해진 장소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서 인도하기로 했다 그러면 부산까지 매도인이 자신의 차량에다 물품을 여기서 인도해줘야 되니까 자신의 차량에다 물품을 가져가서 부산에서 운송인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 장소 만약에 부산이다 그럼 지정 장소에 도착한 다음에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가 된 상태로 자 부산에서 매수인이 보낸 운송인을 만났는데요. 물품을 땅에다 내려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실린 상태에서 자 이제 가져가세요 라고 해서 인도를 하면 됩니다.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이나 제3자의 처분하에 놓인 때 자 그 운송인은 운송계약 F규칙에서는 매수인 운송계약 체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운송인은 매수인 지정한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제3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요. 그 물품을 받으러 온 사람, 인도를 받을 사람이 반드시 꼭 운송인, 뭐 등록된 운송인 뭐 이런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매수인이 자기가 직접 와도 되고요. 또는 매수인이 뭐 자기가 뭐 한국 뭐 수출국에 지사가 있어요. 그럼 지사에 트럭 있는 거 가져가서 뭐 운송인은 아닌데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내 대신 가서 물품을 가져와라. 이렇게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꼭 운송인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정도까지만 봐두시고요. 앞으로는 제3자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제3자의 처분에 놔두면 인도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그런 두 장소,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든 아니든 간에 인도 장소로 선택되는 장소는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곳이자 또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시점이 된다. 자, 원칙적으로요.
인도가 이루어지면 인도시에 위험이 이전됩니다. 이 규정대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해줬다. 인도가 되면 위험이 이전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도가 끝난 시점, 그 시점으로부터 이후에 물품이 망가지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도가 이루어진 때 위험도 이전되고요. 해당 장소까지의 비용도 당사자들이 따로따로 부담하는 겁니다. 그 장소 이전까지, 인도시까지의 비용은 매도인, 인도 이후의 비용도 비용은 매수인, 이런 식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면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위험이 이전되고 비용도 이전된다. 이렇게 기준을 삼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가로 3번 보시면요. 선측 인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FAS라고 되어 있는데요. F는 이제 free의 약자였고요. AS는 뭐냐면 alongside ship의 약자예요. alongside 하면 옆면이라는 뜻입니다. 배의 옆면에다가 물품을 놔두면 매도인이 free,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앞에서 봤던 그림 비슷하게 다시 보시면요. F 규칙에서는 FCA나 FAS, FOB 다 마찬가지입니다. 운송 계약은 매수인 체결해요. 근데 FAS는요, 기준이 선박 기준이에요. 사람 기준이 아닙니다. 운송수단인 선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alongside 옆에다가 이렇게 물품을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CA에서의 장소는 수출국의 아무 장소나 다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에서 합의해서 기재를 하면 되는데 FAS, FOB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FAS라면 뒤에 반드시 항구의 명칭이 와야 됩니다. 부산항이라든가 뭐 인천항이라든가 여수항이라든가 항구의 이름이 와야 돼요. FAS 부산으로 만약에 이제 당사자들이 합의를 했다, 매매계약에서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 매수인이 부산항까지 배를 보내주는 겁니다.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배를 보내주면 그 정해진 항구에서 정해진 선박 alongside 옆에다가 물품을 꽉 놔두면, 그리고 수출 통관 해야 되겠죠, 매도인이. 이렇게 해서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CA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FCA에는 운송인 사람을 기준으로 인도 시점을 정했다라고 하면 FAS, FOB는 선박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AS, FOB 뒤에 오는 장소는 반드시 항구여야 해요.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해상, 내수로 전용 규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나머지는요, 이 인도 장소가 FCA랑 기준이 다른 것뿐이고 나머지 원칙들은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FAS는 다음과 같이 된 때 매도인이 물품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정 선적항에서, 지정 선적항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FAS 부산 이런 식으로 매매계약에서 합의한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합의한 장소가 항구겠죠.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 매수인이 운송계약 체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보낸 선박에 선측에 물품이 놓인 때에 인도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자, 예가 나와 있는데요. 예컨대 부두 또는 바지에 놓인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수출국이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에, 일반적이라면 여기 이제 부산항이라고 칩시다. 자, 부산항에 배가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이렇게 접안을 한다 그래요. 항구에 딱 접안을 해 있어요. 그럼 정해진 선박, 뭐 선박 명도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부산항에 블랙펄이라는 배가 몇 월 며칠에 입항을 할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인도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통지를 해주면요, 부산항에서 블랙펄이라는 배가 들어오면, 또는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항구에다가 이렇게 물품을 딱 놔두면 배가 옆에 와서 딱 붙은 때, 옆면에 물품이 놓이게 된 때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비용도, 그 이후의 비용은 다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인도와 관련된 위험과 비용은 전부 다 매도인이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걸 이제 외항에 정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배가 부두에 딱 와서 붙지 못하고요, 좀 멀리 떨어진 바다에 이렇게 정박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바다가 수심이 되게 낮은데 배는 밑에까지 이렇게 좀 깊은 수심에만 다닐 수 있는 큰 배예요. 그럼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항에 좀 깊은 바다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부두가 이제 꽉 차가지고 너무 붐벼서 배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다가 이렇게 대놓고 그 배를 정박시켜주는, 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바지라고 하는 거 뭔지 아시죠? 뗏목같이 생긴 구조물입니다. 이걸 띄웁니다. 띄워서 부두에서 이제 물품을 여기다
그 바지 위에다가 이렇게 적재를 시키는 거예요. 적재를 시킨 다음에 쭉 끌고 가요. 끌고 가서 배 옆에다가 이렇게 딱 놔두면 이것도 alongside ship이 되는 거예요. 배 옆에 딱 물품이 이제 붙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매도인이 인도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바지를 통해서 물품이 선박의 옆면까지 가게 되는 이 과정까지의 모든 의무를 매도인이 이행해야 되고요. 관련된 위험과 비용도 다 매도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부두가 됐던 외항에 선박이 정박을 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처럼 바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라면 바지를 이용해서 아무튼 물품이 선박의 선측에 이렇게 붙게 되는 때 그때 매도인이 인도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요.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달이라는 건 뒷부분에서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당사자들이 물품을 선측에 둠으로써 인도하기로 하는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 내수로운송이라는 건 Inland Waterway Transport를 우리말로 번역한 건데요. 꼭 바다뿐만 아니라 배가 다닐 수 있는 다른 뭐 내륙에 있는 강이라든가 아니면 운하라든가 이런데 아무튼 배를 이용하는 운송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칙이에요. FAS, FOB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FAS 규칙이 물품이 선측이 놓이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물품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FCA를 써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뒷부분에서 운송 쪽에서 컨테이너 운송 관련된 절차들을 배우면 더 자세히 알게 되실 텐데요.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이제 물품의 운송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벌크 화물의 운송, 산물의 운송과 그다음에 컨테이너에 물품을 집어넣어서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컨테이너 운송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물품들은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물품들은 다 컨테이너 운송이 요 사이는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컨테이너 터미널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부산항이라든가 인천항이라든가 안에는 못 들어가 봤어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철조망이 이렇게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같은 게 있고요. 아무나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딱 봐도 무슨 군부대처럼 생겼어요. 이 안에 매도인이 자기가 직접 들어가가지고요. 아, 나는 FAS 부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나는 옆면에다가 이렇게 컨테이너를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비용과 위험 그리고 인도 지점 여기 다 여기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물품을 갖다 놔야 됩니다. 그리고 비키세요. 그리고 막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컨테이너 터미널은. 컨테이너 터미널의 게이트에서 컨테이너를 그냥 건네주면요. 여기서 그 컨테이너 운송의 운송인이 컨테이너를 받아둡니다. 받아두고요. CY라고 하는 컨테이너 야드라고 하는 우리말로 컨테이너 야적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다 일단 물품을 쭉 쌓아놓습니다. 쌓아놨다가 이 컨테이너가 실릴 배가 입항을 하게 되면요. 이 배에 실릴 컨테이너들, 큰 배들은 컨테이너들을 몇천 개, 또 만 개 단위로 이렇게 실어요. 이 컨테이너들을 쭉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여기로 쫙 옮겨가지고요. 갠트리 크레인이라고 하는 뭐 뉴스 화면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컨테이너 이렇게 쫙 들어가지고 이렇게 배에다가 싣고 내리는 큰 크레인이 있어요. 그 크레인으로 한꺼번에 여기다가 쭉 적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컨테이너 운송인 경우에는 매도인이 마음대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장소에다가 물품을 놔두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운송계약은 매수인이 체결한다 그랬어요. 이 배는 매수인이 보낸 배입니다. 그리고 내가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운송인한테 물품을 건네주는데 이 운송인은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니까 어떻게 보면 매수인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FAS 부산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여기에 물품이,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여기에 딱 도착하기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다 지불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운송인한테 맡겨놓고 운송인이 CY에 보관을 했다가 자기 선적 스케줄 줄에 맞춰서 한꺼번에 이렇게 적재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통제는 매도인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는 이 FAS, FOB 이런 해상 운송 조건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FCA 운송인을 기준으로 하는 FCA 부산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 두면 돼요. 그럼 부산항에서 게이트에서 운송인을 만나가지고요. 양하지 않은 상태로 컨테이너가 트럭에 실린 상태로 그냥 인도를 해주면 이제 인도가 끝.
끝난 겁니다. 그 이후에 물품이 여기에 보관되다가 또는 적재하다가 망가지더라도 그건 매도인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운송인을 기준으로 하는 이 FCA 조건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일반적, 더 좋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벌크 화물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벌크 화물의 경우에는요, 보통 대량의 뭐 원광석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몇천 톤의 원광석 같은 거 운송한다 그러면 그걸 컨테이너 넣어서 운송하지 않아요. 아예 배를 그냥 하나 빌립니다. 컨테이너 선박보다 조금 작은 선박을 하나 빌려가지고요. 그 선박에다가 한꺼번에 이런 원광석 같은 걸 이렇게 쭉 담아가지고 몇천 톤 이렇게 담아가지고 한꺼번에 운송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배 한 대당 한 사람 화주의 물건이 한꺼번에 실리기 때문에 물론 하역을 물품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매도인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하역업자를 따로 고용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배를 이제 빌린 배, 벌크 화물을 대량의 벌크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빌린 배가 들어오면 그 배에 실을 수 있도록 옆면에다가 이렇게 원광석 같은 걸 이렇게 쭉 쌓아두면 끝나는 조건, 이런 때에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FAS, FOB도 마찬가지인데요. 컨테이너 운송인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고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FCA 규칙. 자, 매수인이 운송 계약 체결하고 그다음에 수출 통관 매도인이 하고 이런 조건들은 다 FCA랑 동일하니까요. 선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을 기준으로 하는 FCA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양괄호 4번 보시면요. FOB입니다. FOB하고 FAS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FOB는 free on board의 약자예요. 자, 그림 잠깐 보시면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운송계약이 매수, 이제 운송계약 매수인이 체결해가지고요. 정해진 장소, 예를 들면 FOB 부산 이렇게 매매계약에서 약정을 했다라고 하면 부산항까지 배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배가 이렇게 들어오면 매도인이 수출 통관하고 나서요. 이 위에다가 물품을 온보드, 적재를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보드는 널판지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옛날 배 이렇게 갑판이라고 하죠. 위에 이렇게 그 마룻바닥 같이 이렇게 쭉 깔려 있었잖아요. 옛날 배들은.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윗부분을 갑판 부분을 보드라고 하는 거고요. 프리 온보드, 이걸 적재를 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FAS는 선측의 물품이 놓인 때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이었고 FOB에서는 똑같은데 매도인이 물품이 선박에 적재되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조건이다. 딱 그것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FAS는 FOB의 어떻게 보면 변형이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FOB가 원칙적인 옛날부터 주로 사용되던 정형거래 조건인데 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적재 비용 이런 것들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좋을까? 매수인이 부담하는 게 좋을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분화시켜둔 것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큰 차이는 없다. 물품을 배에다가 실어주느냐 아니면 옆에다 놔두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아요. FAS랑 똑같습니다.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까지 똑같고요. 선측에 놓는 게 아니라 FOB는 선박에 적재하여서 인도한다. 그다음에 뭐 조달하여 인도한다 이것까지 다 동일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내용도 FAS랑 선측인지 본선인지 이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 역시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운송인을 기준으로 하는 FCA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컨테이너 운송인 경우에는 그렇다. 그래서 나눠드린 프린트에도 보면요. FAS, FOB 그 옆에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FCA로 이렇게 화살표가 연결된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컨테이너 운송인 경우에는 그렇게 바꿔서 사용하는 것 네, 그렇게 나와 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에 C 규칙과 D 규칙의 내용 나머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